이수페타시스라는 이수페타시스. 네, 예. 종목을 들고 나왔습니다. 뭐 일단 최근에 5G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어요. 네. 근데 이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5G 관련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계속적으로 좀 바닥을 기고 있는 그런 종목 네. 중 하나였는데요. 최근에 이제 일별로 보면은 최근에 어제 이제 좀 수급이 많이 이렇게 유입이 되면서 어느 정도 이제 바닥권에서 다시 이제 네. 지하에서 좀 지상으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습니다. 뭐 일단은 이 고다층 PCB 분야에서 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. 네. 어느 정도로 이 기술력이 뛰어나냐면은 이제 그 네트워크 통신 회사 중에서 그 시스코라고 혹시 들어보셨죠? 네. 네, 그 시스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일류 네트워크 통신 회사인데 지금 이제 그 시스코에서 진행하는 로드쇼에도 나갈 정도로 좀 국내에서는 굉장히 이제 기술력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네. 회사입니다. 근데 왜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을 보여줬냐면은 일단 이 기업 개요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좀이 재무제표적으로 좀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. 네. 지금 보시게 되면은 적자를 그동안 계속적으로 기록을 해왔습니다. 네. 근데 이제 최근에 5G가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적인 이제 본격적인 스타트를 끊으면서 네. 이런 적자 부분이 해소가 될 것이다. 그런 기대감에 어제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어요. 그리고 사실 이 기업의 펀더멘탈을 좀더 보게 되면은 부채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. 네. 뭐 일단 적자를 기록했긴 했지만 부채 비율보다 유보율 자체가 크기 때문에 이런 측면으로 봐서 뭐 지금 당장 망할 기업은 절대로 아니고요. 그래서 지금 이제 바닥에서 다시 조금 올라온 모습. 그래서 이 구간에서 조금 이제 힘든 시기를 겪었지만 네. 이제 좀 본격적인 상승 구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.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가격 전략은요? 네, 그래서 가격 전략 같은 경우에는 일단 목표가는 한 5,000원 정도 보고 대응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.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4,000원 조금 아래 한 3,900원 정도로 잡으시고 좀 중장기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